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간의 이 당권을 둘러싼 사실상 당권을 겨냥한 신경전이 지금 가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은 완료가 됐고, 뭐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 있죠? 6월이죠? 6월까지인 것 같은데. 그러나 지금 이준석 대표가 여러 현안들에 같이 걸려 있고, 과연 원외를 뭐 떠나서도 이준석 현 대표가 집권당의 당대표로서 그런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의구심들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은 뭐 문재인한테는 아주 90도로 칵 투시 인사를 하고, 또 윤석열 당선인한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다시 공세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렇죠. 예. 두 개를, 그 공세 카드를 이준석이 꺼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마스크 있죠. 마스크를 이게 그 문재인이가 지금 이게 이제 오늘부터 실외에서 의무가 아니잖아요. 이걸 이게 그 안철수 이분은 이제 그 우리 코로나 TF 위원장 겸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인수위에서 나중에 판단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권이 생색내놓고 이게 마스크 의무 이걸 이게 해제했잖아요. 자기들 이 코로나 다 극복했다. 그거 이제 생색내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5월 말까지 그때 가서 판단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에 문재인이가요, 마스크를 의무화시킬 때 과태료 때릴 때 있죠. 이때 딱 제가 숫자를 보니까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 때 마스크를 의무화했어요. 근데 지금 몇만 명이에요? 지금 이게 6, 7만 명, 지금도 몇만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스크를 다 앉아 안 쓰던데. 아니, 지금도 사명하는 사람이 한 100여 명씩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때 의무적으로 시켜놓고 지금 이게 몇만 명인데 벗어라. 이거 이제 K방역, K방역 해봤자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이게 먹힙니까? 이런,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비판했더니 이준석이가 나서가지고, 이준석 있잖아, 우리 안철수를 비판하면서 문재인을 비호하는 거예요. 완전히 신구 안철수를. 권력이 갈등으로 비치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문재인을 이렇게 편들어주고 안철수를 비판하는. 이게 첫째 안철수를 공격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분당 갑의 그 보궐 있잖아요. 거기에 안철수 나가려면 이게 너도 경선해라. 꽃가마 태워가지고는 절대 안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안철수를 지금 완전히 견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당권을 지금 위협하는 사람은 1차적으로 안철수로 보고 있는 것이고, 과거 국민의당과의 합당 과정에서도 이준석이가 계속 틀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런 합당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안철수에 대해서 뭐, 제가 뭐 안철수를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할 정도로 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속값을 후이 쳐주겠느니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근데 그 이준석이가요, 임기는 내년 6월이죠. 근데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어차피 이게 그 물러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우리가 손자병법에도 전쟁 중에는 장수는 잘안 바꿔요. 뭐 지금은 이게 전쟁 중이라 할수 있죠, 지방선거까지는. 그럼 이게 어떻게든 뭐 식물 대표든 뭐든 지방선거까지 끌고 갑니다. 이준석이 뭐할 일도 없어.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아무래도 이게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잠깐 바꾸긴 어려워도, 그럼 이게 선거 끝나잖아요. 선거 결과가 안 좋으면 그럼 뭐볼 것도 없고, 선거 결과가 저는 17개 중에 그 9개 정도, 10개 정도 따면 이게 제가 이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당연히 이준석이 물러나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가 좋더라도 이게 이준석이 때문에 좋은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준석이 역할하는 게 없잖아요. 따라서 이러나 저러나 이준석은 이게 선거 끝나면 어차피 이게 팽 끝난 거예요. 선거 끝나면. 그러면 이게 그 가장 라이벌은 안철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가 지금 이게 그 선거 끝나면 자기
그러니까 위태롭다. 그러기에 가장 자기를 대체한 대안 세력은 안철수다.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부당하게 공개하는 게 아닌가 이런 봅니다. 그러니까 선거 전에도 당협위원장이라든가 상당수 지구당을 갖고 있는 의원들은 비대위를 구성해서라도 이준석을 끌어내려야 한다. 그런 의견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6.1 지방선거까지는 말씀하신 대로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갈 것 같은데 6.1 지방선거가 끝나면은 아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흘러나온 이야기는 이준석 체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또 국민의힘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쇄신하는 그런 어떤 대계획이 있어야 한다. 새 정부에 맞춰서 국민의힘도 변모하는 면모일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쪽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도 그렇고 윤석열 당선인이 그동안은 뭐 이준석하고 어쩔 수 없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윤핵관을 앞세워서 지금 장제원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까? 법사위로 지금 급거 복귀를 했어요. 거기에 권성동도 있고 윤한홍 뭐 이런 윤핵관들을 앞세워서 결국은 당을 바꾸지 않겠느냐. 당을 바꾼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도체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이준석이가요.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저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윤핵관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이게 윤석열하고 싸울 때 뭐 장제원이든 권성 누가 넣으면 무조건 이게 윤핵관들이 문제다.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심조를 만든 게 이준석입니다. 예. 윤핵관. 이게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께 엄청나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번에 이거 재계 있잖아요. 예. 포스콘 가디 옛날에 김영종 검사라고 있습니다. 그때 노무현하고 평검사들 대화했죠. 예. 그때 강금실이 있었잖아. 예. 그런데 김영종 검사가 노무현 보고 당신에게 청탁 전화했죠. 예. 이랬더니 노무현이 뭐랬습니까? 아니 이 정도면 우리 막가자는 거죠. 이 정도면 이게 막가자는 거죠. 예. 거기 김영종 검사예요. 지금 변호사죠. 이분이 이번에 기업의 그 사회사를 갔더니 야 이게 재계의 윤핵관이라고 왜 윤석열하고 연설 동기거든요. 근데 실제 둘이 친한 사이가 아니야. 예. 그런데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디만 가면 윤핵관. 뭐 저는 아직 한 대도 못 갔지만 저도 어디 가면 너도 윤핵관이냐고 또 막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예.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야당에서 윤석열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그렇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이용되고 있거든요. 저는 뭐 윤핵관이라는 게 표현을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게 그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면 안철수하고 윤석열의 핵심 세력들이죠, 뭐. 아까 박사님 말한 윤핵관은 맞죠. 이런 분들이 연합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뭐, 장제원, 권성동 이런 데 윤한홍 뭐 여러 사람도 있잖아. 이분들이 안철수를 옹립할 것 같아요. 안철수 자체만으로는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네. 따라서 이제 그 윤석열과 안철수가 연합해서 이준석을 치는, 이거는 이게 뭐 분명하고요. 이전에 이게 이준석이는 완전히 고립무원. 네. 사면 초과입니다. 고립무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 유승민이가 몰락했잖아. 예. 유승민이가 여기 경기도에서 김원회한테 일격을 맞아가 몰락했죠. 그다음에 조금 도와줬던 원희룡이가 이제 국토부 장관을 갔단 말이에요. 예. 원희룡은 이제 완전히 윤석열계로 갈라섰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준석이 도와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아 그 뭐 성상납이다 뭐다 이런 아주 추문에 얽혀갖고 지금 당 윤리에서 만장일치로 징계 지금 심의 중이죠. 예. 결국에 그 윤리위원들 있죠. 예. 윤리위원들에게 이준석 눈치 볼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저는 의외로 상상외로 중징계 놓을 수 있다 봐요. 예. 뭐 경고할 것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로 해보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경고는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 최소한 다음권 정지식이면 대표 바로 물러나야지 뭐. 근데 그건 할 거, 당원권 정지되면 이게 대표 그 자리에서 그냥 자동 물러나야지.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으니까. 당원권 정지 이전에라도 당대표가 윤리위에 예. 징계에 회부됐다고 하면
본인 스스로 그만둬야죠. 그 윤리 징계에 나올,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게 당 대표로서 더군다나 이제 집권당인데 집권당 대표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지켜야죠, 진짜. 이준석이가 예. 저도 만나도 봤다 했잖아요. 안철수 상가에서 또 이게 들어보니 저도 이게 이 핵관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이 예. 핵심 관계자인데 지금 이게 가장 아부하는 게 두 명이 있대. 이준석이가 왜냐하면 이게 그 문재인하고 한동훈이래.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권까지는 문재인한테 잘 보여야지 수사 안 하잖아요. 예. 아니 경찰이 수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폴더 인사한 거 아닙니까 90도에. 그러니까 정권 교체까지는 문재인한테 아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동훈이하고 통하면서 검수완박 갑자기 원래 이준석이가 권성동이하고 검수완박 찬성했잖아. 근데 한동훈이하고 통하면서 입장이 180도 바뀌었거든. 왜? 이제부터는 그 한동훈이가 이준석이 목줄을 쥐고 있잖아. 예. 그렇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수사 있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당연히, 뭐, 이준석이는 잡범이죠. 이게 공직자도 아닙니다. 이준석이는 이게 국회의원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도 아니고, 근데 일반인. 예. 정당인은. 따라서 이게 그, 지금 한동훈, 이상민. 두 명이 거의 한동훈을 쥐고 있다 봐야지. 검찰을 지휘하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아바는. 근데 저는 그 수사 이전에 먼저 이게 윤리위에서 날라가고 그다음에 수사에서도 이거는 이게 그 보통 사람들은 성상남하고 증거인멸 교사를 생각하죠. 네. 제가 여기 보는 거는 무고입니다. 그게 만약에 유죄가 되면 강용석 가로세로에 대해서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맞고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맞고소를 조심해야 되는데 법을 모르니까 그냥 이게 고소해버린 거예요. 자기 억울하다고 고소해버린데 이게 유죄가 되면 무고는 큰 죄입니다. 이준석은 6.1 지방선거 이후에 물러나는 것이 아주 타당하고 또 당 자체도 전에 윤석열 당선인하고 안철수 인수위원장이죠. 이렇게 단일화를 선언할 때도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그런 입장을 표명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2024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검수 안 받고도 그걸 다시 복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정말 이 총선에서 져버리면은 5년 내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지도체제를 정비를 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체제를 내년 6월까지는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늦어버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도 아마 윤석열 당선인도 그동안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 문제니까 언급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미 결심은 선 것 같아요. 여러 들려오는 이야기들로. 그래서 6.1 지방선거 결과가 좋든 나쁘든 윤핵관을 앞세워서 당 지도체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고 인적 쇄신도 기여하는 그런 뭐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제가 근데 윤석열 당선에 좀 걸어온 길을 쭉 한번 고민해보니, 예. 참, 이게 그, 하늘이 내린 지도자는 게 어떻게 운이 좋아요. 예. 물론 이게 그분이 뭐 실력이나 강단도 있겠지만, 고비마다 이게 운이 좋더라고. 지금 이게 조국 추미애가 윤석열을 이렇게 일단 키워줬잖아요. 대선 후보를 이렇게 만들어줬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게 문재인이 하는 짓도 이게 결국은 윤석열 당선이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 발목 잡기 마지막까지 뒷끝장렬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히려 저 민주당이 자멸로 지방선거 상당히 승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준석이나 좀 이게 다 친해면서 자기 친정체제를 구축해서 총선이 압승할 것 같아. 네. 총선에 압승해가지고 본인들이 뜻대로 정책을 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바로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요. 우리나라에게 역대 모든 대통령의 공통점 하나가 있잖아요. 전부 이게 시작할 때 지지율이 높은데 끝날 때가 더 낮았다. 네. 이게 모든 대통령의 공통점이죠. 근데 처음으로 유일하게 예배가 놓을 것 같아. 윤석열 시작할 때는 40% 초반 문재인보다 낮아. 문재인보다 갤럽에. 예, 이게 시작은 미약하지. 그렇지만 이게 끝에는
제가 보기 50% 정도 이상 나올 수 있는 오히려 끝이 시작보다 더 높은 우리나라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이런 게 최초의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거듭 얘기하지만 국민의힘 지도체제도 전면적으로 이렇게 쇄신을 해야 개편해야 그 문제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